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사장님의 미쳤어요 시리즈 일 겁니다 아마.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우 그냥 오늘 오랜만에 미쳤어요. 와, 오랜만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오랜만에 팬도에, 오랜만에 커스텀 샵에, 오랜만에 건반에, 예. 뭐 오랜만에 여름에, 뭐 아주 뭐 다양한 오랜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새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원래 카메라가 이제 좀 수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애들이 열을 빨리 받아가지고 네, 이 중간에 찍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잠깐 찍으면 엄청 오래 쉬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두 편을 찍으면 거의 카메라 체력의 한계에 달해서 사람 때문에 저희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카메라가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뺏어놓고 선풍기를 옆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카메라가 갑자기 열이 받아갖고 한번 확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영상이 다 날아가서 막 네, 복구 비용 들고 막 이런 그 적도 전에 있었고요. 찍힌 것까지 날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새 카메라를 네, 구입을 해서 이제 좀더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카메라가 아닌 촬영자가 쉬어야 할때 쉬는 네. 진정한 촬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우, 있습니다. 좋네. 촬영 복지 괜찮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저희가 팬더 커스텀 샵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그냥 뭐 색상이 그냥 이 강력하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요새 되게 안 봤었잖아요. 요새 그렇죠. 맨날 이 건반도 되게 오랜만에 예. 나오는 게 맨날 교형 씨 오고 뭐 그렇죠. CB 문성 씨 오고 또저뭐 맨날 그저 교형 씨그 일지 예. 그 밤낮 들어야 되고. 네, 그렇죠. 아, 네. 입문자용 하드로크 아주 예. 그냥 귀형이야 때려 박았죠. 그렇습니다. 그래, 항상 그런 류의 기타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선생님의 이 팬더 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오랜만에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나왔던 커스텀 모델들을 오늘 일단 1차전으로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개괄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2011년형 커스텀 디럭스 텔레를 시작으로 1960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요거는 이제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저거 멋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FMT NOS 모델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C9 클로젯까지 아주 다양한 커스텀 샵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가가 46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정가 자체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내려갔대요? 예, 이게 내려간 거죠, 정가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인을 또 세게 적용을 시키셔서 일단 오늘 첫 시간 이거 할인 적용과 가격은 그 매시간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정가 460에 30% 할인을 때려서 322만 원. 네, 오호. 뭐 그러니까 접근 물론 비쌉니다만 할인된 가격도 그래도 예전만큼 아예 접근 불가의 영역에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10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때 커스텀샵 우리가 처음 수입했을 때, 네. 수입했다고 기념으로 330만 원에 팔았어요. 그렇군요. 예, 오일 로케스터 같은 거, 하드 케이스 두개 들은 거, 네네네. 오리지널 하드 케이스랑 더 오리지널 하드 케이스 두개 들은 게 330에서 350만 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10년 전 가격으로 간 거예요. 그러네요. 아, 좋다, 이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며 10년 전 가격 그때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뭐 스펙 살펴볼게요. 바디는 프리미엄 라이트웨이트 애쉬의 네. 그리고 넥이 V 쉐입 넥이에요. V. 라지 V 쉐입 그 넥에 네. 딱 잡아보면 U 쉐입 같은데 가운데 가운데가 툭 코어가 좀 튀어나왔죠. 있죠. 예, 네네네. 코어가 그렇죠. 좀 여기 있어. 심이 좀 있는 느낌. 예. 버드 아이 메이플 사용해서 뒤쪽만 보면 뮤직맨을 뮤직맨 연상시키는 연상시키고. 그런 느낌이죠. 너트 너비는 42.8mm의 미카르타 너트고요. 그리고 지판 공기는 9.5인치, 241mm로 아주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판 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프렛은 네로우 점버 프렛, 던롭 예, 22프렛이고요. 스케일 그렇죠. 길이 648mm. 이것도 뭐 역시나 아주 스탠다드한 네, 팬더 스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픽업은 세이모어 덩컨인데요. 브릿지 쪽이 세이모어 덩컨 BG1400 리드스택 픽업이고요. 그리고 넥 쪽이 커스텀샷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 코일 넥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트위스티드 이렇게 오케이. 네. 좋다. 컨트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즈 버켓 톤 서킷. 네. 이 그리즈 버켓 예전에 설명드렸죠. 네. 톤 그러니까 약간 그 감쇄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커브도 훌륭하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하이가 깎이는 거를 방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네
보통 싱크로나이저는 아니고요. 이게 하우징이 없고 네네네네. 그 컷 저기 뭐지 스탠다드 같이 네, 이렇게 좀 모던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우징이 없는 네. 그런 브릿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측 해볼게요. 좀 해보고. 일단 키부터 내겠습니다. 네, 키를 99 아니겠어요? 아닌데요. 98이네요. 어 조금 줄어들었나? 그러네요. 그렇죠. 텔레가 이쪽 아 하죠. 맞다 네, 맞다 98이죠. 네. 무게는 뭐 아주 일반적인 느낌인데요. 한 3.5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보다 좀 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피카드 포함해서 45mm고요. 이게요? 12% 15기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 자개가 아주 예쁜 게 박혀 있네요. 77이요. 4577. 77. 약간 두툼한 느낌. 자개가 여기도 박혀 있고 여기도 참 요 포지션만 그렇습니다. 여기를 아주 그냥 정말 깨알 같이 아, 예쁘겠네요. 깨알 같이 아주 그냥 자개를 찍어 놨어요. 네. 렉이 좀 무거워요. 네. 아무래도 저거라. 무게 몇 대면? 3.23, 3.51. 네. 저는 약간 좀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0점이 오늘은 왜 안 맞네요. 네. 오! 28! 맞출 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 28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아침에 뭐 드셨는데 이렇게 딱딱 맞추시죠? 오늘 제가 선생님 요새 아침에 약간 좀 건강식 같이 좀 챙겨 먹는 게 있는데 제가 요새 하도 그냥 삼시세끼를 다 엄청 헤비한 걸로 먹고 이래서 계속 살이 올라갔고 이거 한 끼는 그래도 뭐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바나나를 그 믹서에다 이렇게 가루.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호두를 조금 넣고 그리고 카테킨의 여왕이라고 요새 핫한 그 카카오 닙스라는 카카오 그 진짜 카카오 그 짭짜름한 전혀 그... 달지 않은 네, 네, 카카오 그냥 생 열매 생 열매 먹은 거.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그 고소한 풍미랑 그 호두의 그거랑 섞여가지고 그냥 바나나랑 우유만 예전에 갈아 먹다 금방 질렸었는데 조금 질리는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든든해요? 네, 오늘도 그거 먹고 나왔습니다. 오래 가겠네요. 네, 그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안 그래도 바나나가 나트륨 배출에 좋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죠. 하도 나트륨을 범벅해서 먹으니까 이 바나나를 좀 의지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먹으니까 좀 잘 먹히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요새 뭐 챙겨 드시는 거 뭐 있으신가요? 저는 저 그 또 그걸 안 먹어가지고 제가 홍삼이 맞아요. 아 홍삼이 또 맞으세요? 네, 홍삼을 또 다량으로 구입해서 아, 그렇군요. 아침마다 하나씩 한 포씩 먹고 있습니다. 아, 한 포씩. 네. 네. 홍삼 대량 구매. 네. 네. 혹시...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싸더라고요. 혹시 양주가 또 원산지인가요? 그 홍삼.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네. 선생님이 그 이 옷 브랜드가 네. 양주의 공장이 있고 네. 네. 본점이 아니, 있고 뭐 얘기해도 되죠. 뭐 기타 신성통상 그 네. 양주가 본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산지 직송으로 네. 옷 사 입으신다고 네. 원산지 네. 어떤 메리트가 네. 있어요. 명동이나 신촌 매장에 없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장 바로 옆에라 네. 네. 막 마구잡이로 물량이 네. 막 쏟아져 나온다는 네. 전설적인 네. 그리고 양주가 섬유로 좀 유명하고요. 목화밭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놀러 오십시오. 목화밭이 목화꽃이 쫙 그렇습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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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축제도 하고 그럽니다. 목화축제를 하는군요. 네. 자,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소리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이게 되게 우렁차죠? 탱글탱글하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엄청 반갑네요, 이 소리. 오랜만에 들을 좋다. 마샬 크린톤 또 작다고 건우가 뭐라 그랬죠?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반가워서 좋은 건가? 소리가 알이 꽤 미들 대역까지 잘 살아있네요. 너무 안 날르고. 야, 좋다. 네. 샌더 게인이고요. 네, 팬더 개인이고. 아, 좋다.
작고 포근해서 좋네요. 나 이거 좋다. 아 좋습니다. 마샤기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마샬이도 시원시원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원시원한 마샬로 네. 약간 달리는 걸 한번 해보고 팬더로 네. 약간 블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달리는 거 먼저 갈게요. 해볼게요. 네. C로 갑니다. 들어봤습니다. 쫀득쫀득하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사운드. 네, 이렇게 저는 이게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라서 좋네요. 편안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요거 커스텀샵 마크 있고, 네, 메이드 인 USA가 여기 써 있어. 네, 옆에 이렇게 딱 손날에 이렇게 네. 써놓은 것 같이 네. 예쁘게 해놨네요. 이거 스티커 아닙니까? 스티커네요. 이거 스티커죠? 네, 네. 새겨져 있는 건 아니 새겨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띄워버리시죠. 띄워버리시죠. 네.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쭉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뭐 이렇게 들어보면 되겠네. 신나는 거 하나, 블루스 하나. 그렇죠. 오랜만에 팬더로 블루스 들으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시청자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한줄평은 1810화 퍼즈페이스 미니 디스토션 FFM 모델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마지오님. 누구 네. 이거 괜찮은데요? 잘해주셨네요. 있는 거 갖고 붙였는데도 네. 이렇게 산뜻하게 들리네요. 네. 레오나르도 디마지오님이 마블 히어로는 데드풀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일 처음에 딱 달아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퍼즈페이스들이 다 그 데드풀을 좀 데드풀 닮았죠. 네. 그 눈만 조금 더 진하게 칠해놓으면 네. 딱 데드풀 느낌이죠. 네, 알려주신 레오나르도 디마지오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한 줄 평 이게
텔레캐스터라는 자체가 네. 스트라토캐스터와는 좀 다르게 써먹을 때만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거나 너무 짜서 이게 이렇게 잘 보고 넣어야 되는 이게 양념이라면 그 팔각 같은 향을 내기 때문에 네. 잘못 집어넣으면 요리 자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캐스터가 좀 영역이 좀 좁은데 네. 요거는 달지도 짜지도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뭉그럽지도 않아서 네. 어디나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드신다고? 카카오닙스? 네, 카카오닙스. 예, 카카오닙스 이렇게 드겠습니다. 네, 카카오닙스요. 영양가도 좋고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다소 이제 단맛이 부족해서 네.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좀 그 날카로운 맛은 없어요. 네, 날카로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성격이 되게 차분한 점잖은 네. 그런 느낌에 위쪽에 하이대역이 원래 텔레에서 들리는 막 깨랑깨랑 이런 소리가 없고 오히려 미들대역이 좀 충실하게 EQ잉이 가득 차있는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포근한 오버드라이브를 듣는데 최적화는 텔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운드 퀄리티 밸런스 좋고요. 저는 털털한 텔레 이렇게 털털텔 네 털털텔 네 점수 드릴게요. 소리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322만원 할인가 기준으로 점수 드릴게요. 네. 어차피 얘네들은 고득점이 나오더라도 네. 그냥 월장원은 안 올라가는 애들입니다. 네. 자, 네. 소주세요. 냉면? 냉면? 그건 9.0. 네, 저도 9.0. 네. 좋다. 네. 텔레의 원래 골수 팬이시라면은 이 친구는 너무 얌전할 거고요. 네. 그리고 텔레가 원래 사운드가 이해를 못 하셨던 왜 텔레는 기타를 저렇게 만들까 하셨던 분이라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그런 기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팬더의 고사양 모델들이 네. 계속됩니다. 타임머신 시리즈고요. 19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매칭 패그 헤드스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우 아주 그냥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타임머신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